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하고 제하고 마음이 맞는 게,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불교 수행을 하려면, 절간, 산속에 절간에 들어갔어도 보통 그래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저는 선생님을 우리가 제가 높이 도인이라고 칭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어디 가서 앉아서 내가 공부를, 도를 닦거나, 그 자리가 내 공부라 생각하거든요. 예, 예. 막말로 이야기해서. 술집에서 여자 아가씨를 옆에 앉혀놓고 술을 마시면서도 내 마음에 부처를 두고 있으면 예. 그 자리가 내 마음 공부 자리고 예, 예. 수행 자리고 예. 절간에 가서 절에 대웅전에 앉아갖고 거기서 여자 생각하고 술 생각하고 쳐 앉아 있으면 그거가 악마 같은 자리란 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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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선생님처럼 아싸리 내가 생활하는 이런 생활 환경 속에서 도를 닦고 공부를 하는 게 참진리 공부가 아닌가라고 저도 평소에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오늘 요 우리 연제구청에 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우리 요 도심 속에 도인 한 분을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왔을 때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행할 혼자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저 지금 선생님 그 불교 쪽에 이게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그렇지. 그 제가 아까 우리 잠깐 불교는 아니고 전 집안이 또 불교 집안이라서 부모님들부터 우리 조상님들부터 모태 불교 막 뱃속에부터 엄마 부모님은 불교를 하시다 그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매일 나오십니까? 거의 매일 나오. 매일 나오고 몇 시간 정도 앉아 계십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운동을 하는. 아, 여기 운동도 하고 그냥. 마치고 가면서. 운동을 하면서 수행도 하고 야 수행을 하시네. 예. 운동을 지금 나이가 내가 70이 다 돼가지만 예. 굉장히 아이고 선생님 요즘 70은 나이도 아닙니다. 요즘은 막 저 지하철 타보시면 막 예. 80, 90도 막 수두룩 예. 빽빽합니다. 그래 저도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맞는 게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불교 수행을 하려면 예. 절간 산속에 절간에 들어갔어도 보통 그래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저는 선생님을 우리가 제가 높이 도인이라고 칭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어디 가서 앉아서 내가 공부를 도를 닦거나 그 자리가 내 공부라 생각하거든요. 예, 예. 막말로 이야기해서 술집에서 여자 아가씨를 옆에 앉혀놓고 술을 마시면서도 내 마음에 부처를 두고 있으면 예. 그 자리가 내 마음 공부 자리고 예, 예. 수행 자리고 절간에 가서 절에 대웅전에 앉아갖고 거기서 여자 생각하고 술 생각하고 쳐 앉아 있으면 그거가 악마 같은 자리란 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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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선생님처럼 아싸리 내가 생활하는 이런 생활 환경 속에서 도를 닦고 공부를 하는 게 참진리 공부가 아닌가라고 저도 평소에는 생각을 했는데 예, 예. 선생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도 그런 독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가 공부하는 스님이라든가 딱 하면 다 산속에 있다 생각하잖아요. 산에서 도를 닦고 절에서 90%야. 예, 그렇게 한다 생각하는데 우리 선생님처럼 이런 도심 그도 어디 남이 보면 약간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닌가? 그 정도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이 도로 한복판에서 구청 앞에서 지금 이게 제가 벌써 세상에서 도로에서 나와가지고 네. 혼자 이렇게 참 막 수행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잡아오고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거를 지금 잡고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뭐 내 마음 공부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입니까? 어떤 몇 가지지요. 아 예. 이때까지는 네. 조상님들 부모님들하고 예예. 예. 거기 맨 처음 감사드리고. 아 감사한 예. 마음 저하고 똑같네. 아 이렇게 살게 해주갖고 예, 예. 세상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예. 그다음에는 이제 막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아 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아.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제 살기 싫어가지고 참 막 자살하려고 정말하건데 자살 집을 많이 했었어요. 예. 사는 과정에서 가지고 예. 그걸 이제 잊어버리려고 뭐 사기도 당하고 사람한테 예, 배신도 예. 당하고 예, 예. 막 그런 게 많았지 예, 그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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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말도 안 하려고 막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막 간단히 말해서 그걸 예. 잊어버리려고 예. 자살 집을 많이 했는데 예. 딱 죽은 직전까지 갔어도 예. 한 50분은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한 50분은 부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 부처님이. 그래서
내가 그 전까지는 내가 부처님이 계신다, 아. 신이 있다, 내가 그런 걸 나도 안 믿었었는데. 견성하셨네, 그러면. 예, 예. 성불하셨네. 예, 예. 그래서, 아, 이게 아니다.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아, 살아있다. 그러면. 직접 내가 느끼고 있어. 아, 그러면 선생님. 그걸 깨달았어, 예. 선생님. 제가, 이거 진짜 금방진 말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건 예. 뭐냐면, 부처님이 있다고 그 한 단계를 넘어서면요. 예. 내가 부처다 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억수로 어려운 말이면서 쉬운 말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내가 부처더라고 한번 그런 느낌을 한번 딱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내가 부처 돼버립니다. 저는 내가 부처다는 그런 말은 마음을 내가 안 가져. 아니에요. 한번 그 공부가 되면 네. 그까지 마음이 네. 올라갑니다. 그런데 도전은 끝이었거든요. 도전은 끝이었거든요. 예, 그게 앉아. 목줄에 난 계속 나는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 어느 순간에 불이 반짝하고 보일 거예요. 네, 그 끈을 딱 잡으면 네. 바로 내가 부처가 됩니다. 그런 순간 오겠지. 예, 예. 예. 그래 하여튼 예, 그러면 예. 건강은 지금 어떻습니까? 건강은 이제 좋을 리가 없지. 아, 예. 이제 자꾸 이제 이제 조금 이제 아 나이가 있으니까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나도 이 건강이 굉장히 건강한데 이제는 세월에 따라서는 안 되니까 갑자기 한 2년 전부터는 그렇지.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다 왜 말씀을 걸었냐면 아까 방금 전까지 땡볕이었거든요. 지금 예, 예, 예. 약간 그늘이 또 지는데 예, 예. 그래 이제 다른 거는 다 선생님한테 100% 제가 찬성을 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도 맞고 모든 걸 제가 동의도 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땡볕에는 하지는 마시라. 아, 이제 예예. 앉아 6월 7월 되면 장난 아니거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지 일단 내가 살아야 뭐 예, 공부를 하든지 뭘 할까 아닙니까? 어, 그거는 제가 하는 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그래 주십시오. 나중에 예, 이제, 예. 이제 조금 이제 5월달 넘어 중순 넘어서 이러면 햇빛에는 앉아 계시면 안 되고 물도 하나 갖다 놓고 예, 그래야지. 예, 물도 있어요. 아 있습니까? 고행이랑 이제 고행. 조금 이제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 자꾸만 편한 데서 하면 안 되고 절대 안 돼. 예. 자꾸 나도 한 5년 전까지도 연대교서만 하루 종일 여름 날씨 30도 넘는 날씨에서 예. 하루 종일 땡볕에서 내가 운동하고 그래서 운동이 그늘에서 안 놀고 쉴 때도 땡볕에서 쉬고 그럽니다. 한 5분 정도 와요. 그러면 막 그 연대국에 볼일 보러 왔다가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그 쓰러집니다. 수행하는 쪽입니다. 하고 저는 뭘 느끼냐면 선생님은 고행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예, 예. 악업이라든가 이런 걸 다 예. 떨치기 위해서 고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고행정? 수행 방법이고 예, 예. 예, 고행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예, 예. 또 수행도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예, 예. 연불하는 분도 계시고 예. 사경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적으로 봉사로 또 해갖고 예, 또 수행하는 분도 계시고 이 수행이라는 거는 자기 근기 따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오늘 선생님 한자 고행을 주로 많이 예, 예. 예, 내가 일부러 예. 일부러 막 즐기면서 예, 고행해야 예. 내 어떤 내 마음의 업장도 닦아내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고행을 하시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우리 젊은 사람, 이 시내 밖에 인간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시내에서 밖에 대중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사는 게 뭔지. 아니, 그냥 선생님 느끼시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제 느낀 대로는 그냥 하루하루를 매 시간, 그런 막 욕심 부리지 말고, 예.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목표도 너무 크게 잡지 말고, 내가. 예. 맞습니다. 안문지죠. 예. 예. 그냥 뭐 충실한 삶이라 그게 예. 최고입니까? 그냥 주어진 환경에 예. 열심히 살고 너무 욕심 부리지 예. 말고 예. 예. 집착하지 말고 예. 예. 집착이 내가 제 그 집착하고 그치. 비교하고 이게 제 예. 인간한테 큰 병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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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나이가 이제 저 50여들이지만은 그 저 선생님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런 휴대폰이 어디 있고 그치. 지금 분에 넘치세요 인간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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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게 차고 넘치.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엄마가 국수 그거, 먹을 게 없어서 국수를 갖다가 그냥 간장에 이렇게 비벼갖고 매일 그거 먹어도 바다에 밥 비비먹고 안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 인간들 한번 보십시오. 미친, 쓰겄어요, 인간들 전부 다.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쓰레기 나가는 게 버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하여튼 오늘 또 우리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사회에 자꾸 나오셔서 말씀을 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예. 혼자 수행하지 마시고 그런 좋은 말씀들을 듣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가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포교하는 뜻에서, 네, 그래서 이놈 혼자 보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네. 또 저같이 생각하는 또 좋게 생각할게요. 그럼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냥 그냥 그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저 자꾸 정신병자 아이가, 그 저는 가다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네, 여쭤본 거고. 대부분 다 보면 좀 사람이 많이 오르게 된 사람은, 네, 막 좋게 생각하고, 예, 열심히 자기 삶에 좀 반성을 하면서, 아,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다. 그렇지. 네. 그런 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또 뭐 특별히 또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나요? 세상을 향해서 다 이제 끝나셨습니까? 하여튼 크게 공부하시고 큰 성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